자, 오늘 보실 영상 기상술사 이거 올리면은 당분간은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세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성비는 현재는 치명 950에 신속이 1450인데 치명을 좀 더 내린 수도 있어. 치명 못해도 단지 한 짝이든 준다. 이렇게 갈 거고요. 세트는 2약 4지, 6지, 6환각, 6악몽. 요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이제 얘네 두 개가 문제인 게 집에 현타가 문제예요. 얘는 2약 4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악에서 만화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지배에서 딜을 보는 그런 세팅이에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타임까지 조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환각을 갔을 때 이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치명 확보가 힘들었는데 육환각 실체 유지가 개편이 됨으로써 풀 실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나 비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딜 루스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장비에서 치명을 챙기기 때문에 신속을 좀 더 높게 줌으로써 더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을 하다. 팔찌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게 정밀 열정 순환 우월 특성인데 특성 중에 치명. 치명은 웬만하면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님들한테 지금 가장 추천하는 건 사실 육환각의 고신속이에요. 2약 4지나 6지나 6악몽 같은 경우에는 팔찌가 필요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인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드 3, 질풍 3, 원한 3, 돌대 타대 저밭 중에 두 개 뽑고 지배를 세팅했으면 각성을 가시고 일은 각성 가기 싫으면 애트를 보시자. 97이면은 이 자리에 아드, 저밭, 타대, 돌대 중에 2 하나 놓고 그 앞에 3을 하나 더 꽂아주면 된다. 자, 이제 스킬 트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스킬은 7우산 2기 3역에 1기상 싹쓸바람이에요. 자, 일단 펼치기입니다. 펼치기는 만화선 5렙을 찍었어요. 룬은 집중 영웅을 꽂았는데 여기에 왜 이걸 꽂았냐면은 펼치기가 기류 스킬이야. 기류 자주 쓰잖아. 내려찍기 갖고 펼치기를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꽂아놨습니다. 내려찍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햇살 방출을 찍었는데 이 햇살 방출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보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데미지 자체는 얘가 낫습니다. 근데 이 2타라는 게 모션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이게 이 낙뢰 같은 경우에는 이동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게임하다 보면 이 낙뢰를 이동기로는 많이 안 써. 많이 안 써요. 요렇게 가고요. 그리고 회오리 걸음입니다. 요게 이제 보통 여기서 역류 들어가실 텐데 저는 이걸 예리한 일격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재빠른 손놀림 들어갔죠? 이거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차라리 여기 이거 트퍼 안 주고 나중에 이제 돌개바람 뭐 이런 데 줘도 되는데 솔직히 무의미해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재빠른 쓰고 있습니다. 몰아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재빠른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재빠른 몰아치기를 재빠른을 갔다면 회오리 걸음을 역류를 가시던지 몰아치기를 역류로 갔다면 회오리 걸음을 예리로 가시던지. 요거는 왜 그러냐면 2기 4역으로 계속 던전을 돌아보니까 한 번에 밀어붙이는 누킹 타이밍 때 스킬을 다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역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돌개바람입니다. 돌개바람 같은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는 일단 10렙 투자했고요. 단죄 꽂았습니다. 해서 돌개바람 회오리 걸음으로 단지 10판 이어서 터트리는 거예요. 앞전에 내가 회오리 걸음에서 재빠른 손놀림 이거 안 찍어도 된댔잖아. 이걸 만약에 안 찍으면은 회오리 걸음 부메랑 우산 트라이포드를 주던가 우산 복제 트라이포드 레벨을 주던가 뭐 요렇게 가셔도 될 거예요. 자, 메인 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송곳이죠. 이 친구는 거의 픽스일 겁니다. 역류 큰샘바람 단일 공격인데 뭐 크게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리고 칼바람입니다. 이 칼바람도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대 돌풍하고 화려한 움직임이야. 이 둘 중에 픽을 해요. 거대 돌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딜이 있어. 대신 후딜이 좀 짧아요. 이 화려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선딜은 거대 돌풍보다는 좀 짧아. 근데 얘가 후딜이 좀 길어요. 근데 나는 왜 화려한을 채택을 했느냐, 아브레이슈드 같이 좀 얄쌍한 애 딜러 올 때 보면은 저는 웬만하면 옆에서 꽂습니다. 옆에서. 왜? 이 새끼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몰라. 만약에 거대 돌풍으로 가면은 만약에 뒤로 백이동을 해버리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화려한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본인 취향이야. 어차피 딜 증가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류, 벼락 이거는 픽스입니다. 이거는 뭐 취향이랄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싹쓸바람 같은 경우에는 증기 조절 트라이포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우비 상태일 때 주는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스킬 사이클 돌리다가 아덴 차면은 아덴 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꼭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아덴 곧 찰 것 같으면 돌려놓고 이렇게 아덴 바로 켜도 돼요. 딜 증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스킬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노가리를 까볼게요. 저는 2약 4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단죄 심판, 그리고 각성기, 지배를 켜야겠죠. 기류 스킬 아무거나 플러스 칼바람 1순위, 바송 2순위, 몰아치기 3순위, 회오리 걸음은 쿨 올 때마다 써주면 됨, 싹쓸바람은 아덴이 켜졌을 때.
자, 처음에 조에서 단재 심판, 그리고 아뎅 키고 각성기 한번 굴려주고 싹쓸바람 넣고 기류 찍고 칼바람 한번 돌리고 기류 찍고 바송 돌리고 우산 한번 더 넣어주고 기류 찍고 몰아치기 간 다음에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이때 기류 찍고 칼바람 던져주고 기류 찍고 아덴 찾죠. 싹쓸바람 돌려주고 몰아치기 들어갑니다. 기류 찍고 바송 들어가고요. 저는 근데 당분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실전 레이드 한번 가볼게요. 빨리 진실을 몸 파내는